자, 지금 엄태웅대 유성의 상남자 격투기 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번 대결에서의 관건은 엄태웅의 체중 감량 여부인데요. 엄태웅이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 킥복싱 룰로, 체중 감량에 성공하지 못하면 MMA 룰로 대결을 해야 하는데, 전문가 비전문가 할 것 없이 킥복싱 룰로 해야 그나마 엄태웅의 승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결을 2주 남겨놓은 지금 엄태웅의 몸무게는 약 110kg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실히 기자회견 때보다 얼굴과 몸이 많이 날씬해진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12kg 정도 감량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유우성 선수가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엄태웅이 급격하게 살을 빼기 위해 약물을 복용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 근거는 엄태웅이 헬스 유튜버들과 모임을 함께 했다는 것인데요. 간고 같은 헬스 유튜버들과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약물을 복용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그 근거입니다. 제보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제보 또한 그럴 수도 있다는 추측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유우성은 엄태웅이 복용할 것을 로 추정되는 약물로 에페드린, 테스토스테론 주사, 윈스트롤 등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이 세 가지 약물은 격투기에서 암암리에 쓰이는 약물이라고 하는데, 에페드린과 윈스트롤은 체지방 연소를 돕고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으로 근력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유우성은 엄태웅이 이런 약물이라도 복용해야 자신과 승부가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화학전이 아닌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정정당당한 승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상남자 주식회사의 계약서에 도핑 테스트를 넣었다고 됐는데요. 만약 도핑에 걸리게 되면 상대에게 1억 원의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 엄태웅은 분노했습니다. 엄태웅이 29일 라이브 방송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반응이 좀 귀엽긴 합니다. 요약하면 엄태웅은 밀키시슬은 먹어도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간고를 만난 날 40분 같이 운동한 것밖에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약물을 복용하라는 건지 복용하지 말라는 건지 유우성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한 엄태웅은 자신이 도핑에서 걸리면 유튜브 계정을 팔아서라도 1억 원을 주겠다. 하지만 도핑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유우성의 파이트머니를 모두 몰수하고 복싱룰로 경기를 하자고 반발했습니다. 두 사람의 장외신경전이 오는 10월 13일 경기를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저는 유우성 선수의 약물 운운은 너무 심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간고가 과거에 약물 의혹이 있긴 했지만 지금도 그런지는 알 수 없고, 단순히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엄태웅이 약물을 복용하는지는 역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약물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도핑하면 다 나올 건데 굳이 방송에서 언급하는 건 도발을 넘어서 당시 엄태웅과 함께 있던 헬스 유튜버 전체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 지금까지 문화골목 도남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